大家好，我是韩国老师，我在台湾一年，工作老师。 다 틀렸죠? 안녕하세요. 저는 혜진이의 인생살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혜진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총 3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했고 2년 먼저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1년 동안은 대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한국의 급식은 보통은 밥이랑 국 나오고 반찬 종류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반찬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육류 종류, 그리고 어쨌든 채소가 들어간 어떤 반찬, 그리고 김치가 항상 꼭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대만은 약간 초록초록한, 약간 푸릇푸릇한 느낌인데 한국인은 빨간, 일단 김치부터 빨갛고 국도 그래 좀 빨간 음식도 좋아하고. 대만 친구들이 조금 더 채소 아니면 야채 볶음 이런 것들을 잘 먹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학교에 있을 때도 꼭 나왔던 게 양배추 볶음이나 공심채 볶음 같은 그런 대만식 나물 볶음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익숙한 좀 이제 대만 친구들은 그것도 되게 잘 먹고 오히려 더 달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조금 한국인 친구들은 그런 나물 반찬만 딱 나오는 것들을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저는 나와서 굉장히 좋아하긴 했는데, 실제 그냥 한국에서도 요즘 급식들 보면은 딱 그 나물 반찬만 나오는 경우가 되게 적어요. 그냥 아이들이 워낙에 좋아하지 않고 좋아하는 메뉴들로 음식을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육류 반찬에 같이 볶을 때 넣어서 조금 이렇게 흉내만 내는 그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그런 채소를 먹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대만 급식처럼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그런 볶음도 아이들한테 좀 어려서부터 경험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몇 년 전 기사이긴 한데, 기사 같은 걸 보면은 대만에서는 이제 GMO 식품은 아예 쓰지 않는다, non GMO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급식에서 아예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몇몇 식품에 대해서는 GMO 제한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냥 그거 자체로 되게 의미 있고, 아 이거는 좀 따라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GMO 자체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검증된 식품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먹일 때만큼은 그냥 아예 그냥 급식 자체에서 학교 급식을 좀 신뢰를 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추구하고 있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뭐 영양사 선생님들 또는 관련된 선생님들이 논 GM으로 하고 있는 대만으로 이렇게 갔다 와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먹을 때는 그렇게 신경 쓰고 먹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급식이라는 건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그냥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고 믿을 만한 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요구를 하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도 그렇고 그냥 정부에서도 그렇고, 아 그런 식품 안전에 관련해서는 되게 신경을 쓰고, 식품뿐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의 이제 건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국도 라오스가 타이완도 시에샤오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한국도 잉양오찬을 아마 이제 대부분도 타이완도 띵회점은 총라이 메칸고, 그래서 오늘 짜루푸드 한국리아리쪼에서 저 영상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한국 급식 스타일로 요리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급식을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무조건 이렇게 파오차이 꼭 들어가고, 하이오, 탕, 그리고 빵, 그리고 이제 고기 같은 거 있고, 고기 아닌 애매한 메뉴들 있잖아요. 떡볶이 같이 이런 것들 꼭 중간에 하나씩 나와. 어때요? 저기 보기에 너무 빨갛지? 그러게요. 생각보다 초록색 거 하나도 없다. 그니까 실제로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 말이 맞아요. 이건 다이완도 잉양오찬 피자도 칭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한번 먹어볼게요. 뭔가 느낌 이상해. 한국에서? 느낌 이상해. 한국 맛이에요? 아니야, 학교 맛이랑 비교할 수 없이 맛있어. 오, 이거 엄청 맛있다 이거. 오, 맛있는데? 실제로 엄청 맛있어 저게. 진짜?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이것도 소스가 그냥 다 있는 거지. 그냥 고기랑 그냥 볶기만 하는 거고. 이것도 실제로 한국 잉양오차에서 많이 나오는 색깔이에요. 빨갛지 않은 떡볶이가 있어 실제로. 그 그대로 나온 거야. 그리고 이런 튀김, 김말이 튀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김마리스 리메뉴 동펀더 리아오리. 근데 이것도 떡볶이를 항상 같이 먹는 거거든? 진짜 맛있는데? 근데 요리들이 실제로 다 그냥 한국에서 먹는 거 같은 맛이야. 이게 미쳤는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와 어떻게 만들었어 이걸? 와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 우와 칵테일 같아. 서위웰로 뿌주도 한국도 잉양우찬도 다이완 띵해주마 한국의 음식들을 보여줘봤는데 확실히 다르긴 하죠. 엄청 차이가 엄청 커요. 가장 큰 차이 메이저 칭찬. 칭찬만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거의 보통은 뭐 떡볶이에 같이 칭찬을 넣어서 먹거나 이런 식으로 칭찬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한국도 쉐이샹만. 이런 점이 다이완도 잉양우찬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좀 큰 차이점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바로 이제 뜯으면 만들 수 있는 거죠? 가산자스 밀키트 안에서 떡볶이. 그럼 만들기 생각보다 엄청 편하다. 김말이도 그냥 튀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거 한국에서 최근 많이 쓰는 거 같아요. 멸치랑 엄청 해야 되잖아. 한도야 방 멸치, 땅콩, 양파 재료 다 넣어. 맞아 맞아. 근데 이거 하나 딱 넣으면 바로 그치요? 이제 탕. 대만의 논술 시험이랑 한국의 논술 시험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만에서는 논술 시험에 냉장고가 있다. 냉장고에 뭘 넣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열려 있는 질문에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논술 시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전형적인 논술 시험이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논술 시험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보통 고등학교에서 이제 무슨 논술 뭐 장문 대회나 이런 게 있으면 보통 찬반 토론을 요구하는 그런 종류의 좀 전형적인 그런 토론 주제들이 많았죠. 이렇게 주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자료도 주고 이런 자료도 주고 하면서 그거를 내가 분석해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대만식의 이제 교육에서는 내가 좀 자유롭게 상상을 해서 나의 창의력, 근데 이제 논술 시험이니까 이제 논리력도 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생들이 연습할 때도 되게 재밌지 않을까. 그 딱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아까 그 질문 있잖아요. 너한테 냉장고가 하나 있다면 이거에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그냥 냉장고가 하나 있다면 뭘 할 건지요? 실제로 이제 대만 학생들이 받는 그런 질문이 루고 니오 이조 빙샹 이런 식으로 그냥 딱 하나만 나오죠. 그냥 냉장고가 있다면 제가 너무 전형적인 한국의 학생이라서 그런지 너무 머릿속에 새하얗긴 한데 냉장고가 있다면 저는 이제 칸을 나눠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꽉꽉 채워 넣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냉장고는 이제 그런 어떤 식품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 역할에 충실하게 대신 나만의 냉장고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정리를 해서 맛있는 것만 꽉꽉 채워 넣겠다. 선생님이시니까 채점 한번 해보세요. 일단 창의성은 한 1점 정도 줄 것 같고요. 큰일 났네요. 되게 어렵죠. 어렵네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대만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그래도 그런 미래 사회를 생각했을 때 어쨌든 이런 상상력이 빛을 발하는 거니까 이런 점은 한국에서도 좀 너무 이런 전형적인 논술고사나 시험 말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대만에서 1년 동안 즐겁게 잘 생활을 하고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앞으로 한국에서의 생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유튜브도 많이 봐주세요. 今天你也都샤 谢谢，爱你们，爱你们。